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a 10 apples left.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9 apples left. 9!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8 apples left. 8!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7 apples left. 7!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6 apples left. 6! 10, 9, 8, 7, 6, and 4. I have only 60 apples now. 10, 9, 8, 7, 6, and 4. I have only 60 apples now.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5 apples left.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4 apples left. 4!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3 apples left. 3!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2 apples left. 2! Hello, my friend. Are you hungry? Now I have 1 apple left. 1! 5, 4, 3, 2, 1 apple. I have only 1 apple now. 5, 4, 3, 2, 1 apple. I have only 1 apple now. My friend Impala, here you are. Thank you, my friend. My friend Impala, here you are. Thank you, my friend. Thank you.드랄라 피터팟 퍼즐링. 오늘의 이야기는 Here you are.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임팔라야. 임팔라는 숲에서 사과를 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 어디 보자. 몇 개나 땄는지 한번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개의 사과를 따고 기분 좋게 걷고 있었지. 그럼 1부터 10까지 숫자가 적힌 점을 순서대로 따라 그려 임팔라의 모습을 그려볼까? 앞을 사자가 막아섰어. 아, 배고픈데 어디 먹을 게 없나?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잘 먹을게. 이 정도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진 않겠지? 평소에도 사자를 무서워하던 임팔라는 사자에게 사과를 6개 주었고 사과는 4개만 들고 집에 돌아가기 시작했어. 임팔라는 겁쟁이래요. 겁쟁이래요. 잡아먹히는 것보단 낫지 뭐.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임팔라는 돼지를 만났어. 돼지는 배가 고파 홀쭉해진 채로 바닥에 누워있었지. 돼지야, 배고파? 이 사과 먹고 기운데. 임팔라는 4개의 사과 중에 3개의 사과를 건네줬어. 그럼 자기는 뭘 먹고? 나는 사과 하나로도 충분히 배가 차니까 괜찮아.
돼지는 임팔라에게 고마워하며 떠났어. 임팔라는 남은 사과 한 개를 보며 한숨 쥐었어. 사과 파이도 하고 사과 잼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배고픈데 이거라도 먹어야겠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닭이 지나갔지 뭐야? 오늘도 먹이를 못 구했네. 병아리들이 또 굶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임팔라는 남은 한 개의 사과도 닭에게 건네주었어. 나는 이미 사과를 아홉 개나 먹었으니까 이거 줄게. 뭐야? 기껏 열심히 따서 다 남한테 줘버리다니. 이해가 안 되네. 그럼 이제까지 임팔라가 나눠준 사과가 몇 개인지 숫자에 맞게 사과에 색을 칠해볼까? 사자에게 6개, 돼지에게 3개 주고 닭에게 1개를 주었어. 정답이야! 그렇게 먼 길을 걸어 집에 도착할 즈음 아까 사과를 주었던 친구들이 집 앞에 있었어. 임팔라야, 아까 네가 준 사과로 사과 파이를 한번 만들어봤어. 먹어봐. 나도 병아리들이 맛있다고 이것 좀 전해달래. 이건 사과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주는 선물이야. 얘들아, 정말 고마워. 다들 날강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다행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을 풀어볼까? 서로 다른 곳을 5개 찾아 동그라미 쳐보자. 딩동댕! 주고받는 기쁨을 알게 된 임팔라는 그 다음부터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대. 바보 같긴. 나눠줘봤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뭘 믿고 그렇게 나눠주는 거야? 난 저번에 펀치에게 준 사탕도 아직 못 돌려받았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사올 테니 기다려. 늦게 돌려주는 거니까 과자도 사줘. 알았어, 알았어. 우유. 뻥인데, 바보 같은 펀치.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Empower, Impala, One, 하나, Two, 둘, Three, 셋, Four, 넷, Five, 다섯, Six, 여섯, Seven, 일곱, Eight, 여덟, Nine, 아홉, Ten, 열.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